지금 인도에서는 정부의 농업 개혁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인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농민 문화의 변화, 정부의 판단 실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까지 또 더해지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인도 농민 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도에서 농민 시위가, 우리 보통 뭐 우리나라에도 농민 시위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넉 달 동안 농민 시위가 계속되는 경우는 또 흔치 않아서. 그렇죠.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에요. 인도 의회가 농업 개혁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효가 됐는데 정부랑 여당이 함께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농산물 판매, 유통, 또 가격 책정을 시장에 맡기는 규제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개인 사업체나 오프라인 매장 또 온라인 유통 매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정부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 농가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위가 장기화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에 인도의 여러 주에서 이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이제 곧바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말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처음에는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이제 본격화가 됐는데 농민들이 수도 뉴델리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원래는 뉴델리 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 전략을 바꿔서 이제 밖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도로를 점거한 거니까 트럭이나 트랙터를 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노상에서 화덕을 만들어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11월 26일 시위에는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산된다는 2억 5천만 명이 전국에서 24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었어요. 2억 5천만 명이요? 굉장하죠. 와. 그리고 이제 12월 말경에는 이제 노숙하는 시위대가 30만 명으로 불어났고요. 11월부터 이제 수도 진격 시위를 했는데 지금 인도에서도 추위가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위와 교통사고 등으로 7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26일에 이제 뉴델리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인도 최대 국경일 중 하나가 리퍼블릭 데이라는 날입니다. 우리의 제헌절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네. 농민들이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앞세워서 뉴델리 시내에 전격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디 정부 타도를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고요. 39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거센 시위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인도가 뭐 우리 인구도 이제 좀 있으면 중국을 추월할 거라는 얘기도 네네. 하고 경제력도 뭐 아주 급성장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지금 인도에서 농업 인구가 대략 얼마나 돼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아직도 그러면은 굉장히 농업 국가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지금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농민들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면 이게 더 심해져서 한 시골 지역 가구의 70%가 지금 농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골 지역 가구의 82%는 더군다나 소규모 아니면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농가 한 곳당 평균 경작지가 1.15 헥타르 한 3,400여 평에 불과하고요. 연평균 소득이 $1,000 한 11만 원을 조금 넘는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생활고로 자살한 농민들이 30만 명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인프라가 열악하거든요. 날이 더운데 저장시설도 좋지 않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한 40%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또 가뭄 폭우 같은 게 많이 와요. 인도가 네. 인도 그런 소식 많이 여름이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네.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빌려 쓰게 됩니다. 근데 농가 대부분이 계속 이렇게 어려우니까 대부분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빌리고 이러다가 지금 빚을 부르고 이러다가 지난 20여 년 동안 생활고로 자살한 농민만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자유무역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에서 사실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농민분들도 부채 많이 그렇습니다. 허덕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산업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정부 차원에서 좀 해왔던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도는 농업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길래 이렇게 상황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어떤 제도가 있었나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60년대부터 인도 정부가 농민하고 민간 기업 간의 직거래를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대신에 이제 농민들이 정부가 감독하는 공공 장터에 작물을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소매업체 이거 이제 또 정부가 관리하는 도소매업체입니다. 이 소매업체 도소매업체가 장터 경매에 참여해서 작물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작물별로 최저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최소 수입 보장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식량이 부족한 국가였는데 1960년대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해서 쌀하고 밀 생산을 특히 장려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단기간에 식량 부족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 정책을 이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바꾸길래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간 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 먼저 사들여서 정부가 사실 수매를 해왔던 그렇습니다.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빠질 테니까 자유롭게 민간 기업들과 농민들이 계약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농민들은 우리에게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책정했던 가격보다는 비싸게 농산물을 일단 일견 거래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세한 소농들이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점이 있고요. 농업의 주도권이 결국은 대기업에 넘어갈 것이다. 이걸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담합 같은 걸 하면 헐값에 농산물을 또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한 농장들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 개정안이 지금 발효가 되면 최저 가격을 보장을 꼭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좀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뭐 일종의 시장 경제에 맡기게 되면 네. 분홍도 만들어질 수 그렇죠. 있고 농업이 산업화하고 경쟁력이 생기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소농들은 다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또 경험칙상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모디 행정부가 이렇게 개혁 법안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한 달 평균 수입이 한 11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가난한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과 농민들 간의 자유 거래를 하게 해주면 질 좋은 농산물을 놓고 구매 경쟁을 기업들이 벌일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농민들 중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농민이 과단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꼭 이게 좀 이거 바로 뭐 농민들의 뭐 복지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경제학계도 인도 경제에서도 기존의 농업법이 농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또 여러 번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의 상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개혁을 하는 건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개혁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방식은 아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참. 수익을 보장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금 농업 인구가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산업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노동 정책도 그렇고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만들어야 되는데 되죠. 그게 좀 같이 선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개정안이 최저 가격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생계를 위해서 농산물 품질과 관계없이 최저 가격을 정부가 보장을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최저 가격제 변동의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그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농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최저 가격제를 뭐 포함한 건 아니다, 이걸 없애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15년 전에 비아르주라는 곳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었거든요. 네. 거길 보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정부가 유통하는 인프라가 붕괴해서 농산물 가격이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이제 뭐 펀잡주의 농민은 쌀 100kg을 25달러에 팔았는데 네. 이렇게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비아르주 농민은 같은 수량이 돼서 16달러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나 있거든요. 25달러에 누구는 하는데 이렇게 법안을 통과했더니 16달러에 팔면 농민들로서는 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디 정부가 최저 가격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제도라는 게 농산물 가격 하락을 저지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입찰 업체들이 네. 담합 같은 걸 하면 농민들이 최저 수준의 판매 금액만 딱 버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최저로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저를 네. 보장해 준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업체들이 담합하면 딱 그만큼만 주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대부분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사정이 안 좋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모디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혁 과제로 여기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떠나서 다른 직업을 가지게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농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줄만한 일자리가 정부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면 그나마 최저로 살던 농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충장치라든가 뭐 이런 단계별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뚝 이렇게 해버리면 농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사실 경제라는 게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얘기하잖아요. 네. OECD 뭐 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가 네. 훨씬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 배 이상 많은데 자영업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줄이면은 네. 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일자리로 그러니까요. 가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일자리를 네. 만들어야지 되는 그게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회적으로. 건데. 네. 이게 하나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아니죠. 거를. 네. 농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네. 지금 농업을 그러니까 계속 농사를 줘도 수입이 안 난다. 네. 책임져라. 이렇게 그렇죠.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농민들과 모디 정부가 또 대립하는데 이런 사회 경제적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막 복잡하게 얽혀 네.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역 또 문제가 됐는데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지만 아까 3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하고 있는 농민층이 있어요. 뉴델리 근처에 있는 곳이 펀잡주인데 그리고 또 하리아나주가 있거든요. 이 두 주 네. 출신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최대 곡창지대인데요. 이곳의 농민 대부분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큰 쌀과 밀 생산에 유독 주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정안이 시행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장 앞장서서 지금 선두에 나서고 있고 네. 이 펀잡주라는 게 또 종교적으로 보면 시크교도의 주요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 중에 그 시크교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터번을 두르고 네. 오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크교도 중에 일부가 오랫동안 분리주의 활동을 하면서 인도 정부랑 대립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인도 정부 일부에서는 이번 시위에 이 시크교 분리주의자 같은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눈초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제 작년 11월에 농민 시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 정부랑 거의 갈등을 빚을 정도로 민감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인도에서는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에 사는 시크교도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 시크교 급진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좀 뒷받침하는 주장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디 정부의 그동안의 힌두 민족주의 까지도 여기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간단한 게 없네요. 네.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인도가 근데 굉장히 급성장하는 경제를 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농민들을 이렇게 네.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 토대가 취약한 국가로 손꼽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관이 무너지면 농민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로서는 지금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농업에 대한 집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즉 인구가 비슷한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경우는 농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수준이거든요. 지금 인도는 아까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중국의 별명 중에 하나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공업화를 진행해서 많은 농민들을 도시로 이동하게 해서 지금 농민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제조업 발전이 뒤처진 가운데 지금 IT 산업은 또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IT 산업 발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IT 산업이 인도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고용 인원이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 39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도가 앞서가는 건 맞지만 지금 인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농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만한 산업이 별다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네. 농업 개혁 필요하다는 거 아마 인도네에서도 네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네. 좀 농민들의 설득을 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다라는 예상이 눈에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농민단체나 농업조합 등과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브스지는 농업을 제외하면 선택할 일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촌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어설픈 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고요. 네. 또 모디 정부가 농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무시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맹자들이 많고 조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 인도의 농업사회에 있던 농민들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법안을 강제로 빨리 밀어붙였다는 건데 지금 BBC는 도시에 사는 인도인들이 시골 농민들이 지금 어떤지 거의 이해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인도 농민들도 거기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다 하고 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농민들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시위 현장에서 보면 자체 신문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지금 굉장히 단단한 수준인데 정부가 시위대가 이런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거는 약간 네. 인도사의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하고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개 계급으로 크게 분류가 돼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크샤트리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세 번째 단계가 자장농 상공업자 중심의 바이샤고 마지막이 이제 소장농과 노동자로 이루어진 수드라 계급이고 물론 그 아래 불가촉 천민이 있지만요. 근데 이게 지금 대도시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이게 헌법상으로 이게 정의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카스트 네, 제도가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등으로 가면 관습법에 의거해서 많이 이게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급이 안 바뀌니까 직업이 대물림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농민들도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인도 정부가 한 발 좀 물러나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법안 시행을 좀 보류하겠다. 18개월 동안 법 시행을 미루겠다. 이렇게 지금 한 발 물러서긴 했어요. 근데 농민 측은 법을 완전히 폐지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구조 조정하려면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그냥 농민들한테 맡겨가지고 될 문제는 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남일 같지 않은 농업 얘기 네. 우리가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